포인트 4번 바로가기 아이콘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은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 무슨 뜻이 있다? 작은 그림, 하지만 무언가를 상징하고 내포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콘 그러면 아이돌, 우상이죠.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죠. 컴퓨터에서는 작은 그림 그 개념이고 가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기능인데 얘는 언제 좋으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실행할 때 시작 메뉴 누르고 시작 단추 눌러서 시작 메뉴 들어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주 쓰이는 것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바탕화면에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면 빠르고 간편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 그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아이콘 왼쪽 아래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없고.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바로가기 확장자는 LNK고 링크의 약자죠. 그 다음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바로가기 아이콘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바로가기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원본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을까요? 원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더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뭐 맨날 조심하래요, 그죠? 원본 프로그램을 삭제했어요.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원본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할 수 없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요 차이점. 그 다음에 원본 프로그램의 위치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요, 실행 파일, 웹, 그냥 파일, 드라이브, 폴더, 프린터 다 돼요. 그래서 결국 모든 개체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고요. 바로가기 아이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얘는 직접 보셔야 이해가 가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바로가기 아이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화살표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아 그럼 얘는 이제 엑셀 2016 바로가기 아이콘이고, 얘는요 액세스다라는 거죠. 만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쉬운 방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추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엑셀을 찾는 거죠. 자, 엑셀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쭉 하는데 뭐 금방 찾긴 했지만, 찾는 방법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엑셀 2016 얘를 클릭하고 바탕 화면 쪽으로 끌어버려요. 드래그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왜 가로 열고 이 가로 닫고가 생겼죠? 그렇죠. 얘가 있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는 증명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드냐면요, 파일 탐색기에서 실무에서 또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쉬운 방법으로 알려 드릴게요. 이 드라이브는 그냥 바탕화면으로 끌기를 해버리면 바탕화면에 연결 만들기가 생겨요. 생겼죠. 드라이브는 이건 조심하시고, 그런데 파일은요, 파일 같은 경우는 드래그를 하면 뭐라고 떠요? 바탕화면에 복사.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잖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면 화면 보세요. 바탕화면에 연결 만들기라고 바뀝니다. 자, 제가 손 떼었어요. 다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눌렀습니다. 바탕화면에 연결 만들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자, 손 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제가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읽어보세요. 바로가기 붙여넣기.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 일반 탭, 바로가기 탭, 보안 자세 이전 버전이 있는데, 일반 탭에 가게 되면 파일 형식 LNK, 그 다음에 엑셀 2016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 위치, 크기, 디스크 활당 크기, 그 다음에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읽기 전용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숨겨버릴 수도 있어요. 맞다 틀리다 구분 좀 잘 하시면 되고요. 바로가기 탭에서는
여기 바로가기 키를 줄 수가 있어요. 현재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Y지 않습니까?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제가 Q를 누르면 컨트롤 플러스 알트는 그대로 있고 뒤에 이 Q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캡슐락 대문자가 안 눌러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A를 누르면 이렇게 엑셀이니까 E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나간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E를 누르면 이 엑셀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 바로가기 키줄수 있네요. 그 다음 실행 보세요. 실행은 뭐냐면 실행될 때 기본 창으로 할지 최소창 최대 창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은 이 엑셀 2016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부분. 이건 이제 사용 권한을 갖다 설정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가급적 파워 유저가 아니면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네,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자세히, 그다음에 이전 버전. 뭐 이건 별 의미 없고요. 이게 바로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이다라는 거고. 자,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봤고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창, 대상 파일, 형식, 위치 뭐 이런 거알수 있다라는 거고, 바로가기 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도. 그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에 할당된 디스크 크기 확인 기억나시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만든 날짜, 수정 날짜, 액세스한 날짜 확인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